자, 크레센도 10, 5, 포탑을 파고 전멸 있고요. 전멸 크레센도 나옵니다. 전멸 크레센도! 케이스를 좀 당겨야 돼요, 이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당겨야 돼, 당겨야 돼, 당겨야 돼. 자, 잭스 왔어요! 근데 이거 와드가 있나 없나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와드가 있는 거고, 있네요, 와드. 아, 이런 빠져야 돼요. 안 빠지네요, 잭스. 근데 지금 잭스가 굳이 킬을 내지 않아도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103번 와줘서 얘네들이 좀 뒤로 좀 물러서 있는. 아, 저거 놓친 건 아깝고요. 빠지면 돼요. 땅굴인가요? 직성균이죠? 네, 안 맞죠. 그랩, 이게 그랩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킬 걸고, 쓰고. 아, 저는 잡혔지만, 이제는 뭐, 예. 뭐. 자, 화이팅! 우리 팀. 아무 잡으면 이득이죠?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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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요, 그러면. 아무 입장 운동하시다. 역시 신발이 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럭스. 잘 피했고요. 마무리.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 시야수까지 나왔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잡았어요. 다행이다. 제 기력이 없어요. 아, 케이틀이 잘하는데 자기가 너무 못한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끌려가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케이틀 너무 착한데요. 이 게임 제가 이기겠습니다. 케이틀린한테 너무 미안해서. 케이틀린 저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못한 건데. 아, 이러면 너무 미안해지죠. 지금 랭킹 3연패 중이시라고요? 네. 예, 이제 4연패를 안에 있겠죠? 없네. 여기서 막타만 먹겠습니다. 양심상. 아예,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아, 왜? 좋은데요? 그렇죠. 예. 하이브리드니 별론데요. 그렇죠. 아, 예. 두 개 챙겼어요. 자, 삼거리 와드 일단 체크해 줄게요. 계속 푸시를 하는데 푸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아무무가 계속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무가 미드를 갈 필요가 없는 게 좀 커요. 아, 럭스가 지금 잘 크고 있어서. 네, 근데 럭스가 오히려 지금 막 여기저기 달려다니고 그런 빈라인을 지금 아무무가 이렇게 먹고 있고요. 아무무가 지금 되게 성장을 잘했을 거예요. 이제 와드 없어졌어요. 어, 근데 미드를 빨리 밀었네. 럭스가 하드 로밍 다니니까 이거 잘했네요. 이거는.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이제 용어 마드 사라졌어요. 한번 이제 네. 깔아야 될 타이밍. 밀었을 때. 네, 이거 밀고. 이제 아무것도 올 것 같은데. 와드를. 요새 또 만나진 않겠죠? 설마. 삼거리에. 삼거리 돼야 돼. 왜냐면은. 아, 근데 여기 하는 건 솔직히 좋지 않아요. 왔다, 아무무. 그래도 해요? 쉬어서. 이쪽에 하는 게 좋아요. 여기가 크레센도. 그래야 살릴 수 있어. 여기다 해야. 제드가 그림자로 그냥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거는 아, 제드가. 좋아. 아, 이거 한명 너무 좋다, 상대가. 아, 블리츠도 잘 땡겨오고요. 다 모여있네요. 괜찮습니다. 요리도 던지러 옵니다. 이제 요리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는 게 좋냐면. 어차피 여기서 오는 루트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기다 박아서 미리 봐야 되고, 여기는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루트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밀 때는 여기보다는 여기다 박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미드에서 원래 박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미드에서 이제 설치 안 해주니까 이제 간 거죠. 괜찮습니다. 뭐 11킬 정도인데, 괜찮아요. 이러고 실버 3, 이거 강등 되는 건 어떻게 나와요, 메시지? 승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실버 4로 승급하셨습니다. 아, 강등돼도 해보셨어요? 아, 나올 것 같은데 이번 다음판에 집에 나올 것 같은데 승급하셨습니다 나오는군요. 네. 아, 피마가 있네 여기. 그러면은 아니요 오라클. 아무무 오라클이에요. 아무무가 오라클이에요. 네. 아무무가 진짜 성장 잘했네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게 한 방이 있어요. 이 구간 때에는. 좀 흥해서 이렇게 던져주시면. 저쪽이 아무무가 한 방에 있는데, 제드가 못 크면은 사실 좀, 지금 요리기 있다라는 거는 요리기 궁이 우리 편에 좀 잘 컸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제드가 좀 못 크긴 했네요, 많이.
누링만 잘 컸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 다행이다. 오, 근데 이게 좀 위험했어요, 방금은. 미리 해놔야죠. 없어질 거니까. 적은 전설적입니다. 전설이 나왔네요. 자, 이제 리드똥이. 사실 문제는 보통은 말이죠. 이지리얼이 그렇게 잘 큰 게 아니라서. 아, 예. 보통이 흘러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럭스가 그냥. 럭스가 여기저기 로밍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예. 럭스가 잘해서. 이거 빨리 밀어. 이거 빨리 밀고 한타 페이지 넘어가야 됩니다. 더 로밍 다니기 전에. 좋아요. 좋았어. 이번에 잘했어요. 빠져야 돼 지금. 네. 위험해, 위험해. 네. 위기 뒤에 실. 그... 아, 자 이제 빼고요. 네, 아무거나 여기 있을 것 같아서. 네. 요리근 차단하고요. 네. 네. 차단해요. 때려치는 거.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때려치기는 쉽지가 않고. 그럼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줘요. 쏘리. 돈템 두 개. 돈템, 돈템밖에 없습니다. 믿을 거. 그리고 핑화. 이제부터 핑화만 삽니다. 주구장창. 럭스는 와드가 답이에요. 피들처럼. 네. 와드를 많이 박아서 로밍 안 당하게. 이건 빨리 가져야 돼. 바텀은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 놓고요. 어, 그런데 케이틀린이 혼자 다 넘었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암무가 갔어요. 학살 중입니다. 왜 집에 안 갔죠? 큰일 났네. 저런 거 핑화로 다 지워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지금 바텀 쪽에 가려야 돼서. 아, 밀리네요. 포탑이 아. 파괴되었습니다. 어, 잘 폈어요. 아, 이거 급했어요. 블리츠가. 저 타이밍에 끌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한번 느려주죠 이렇게. 네. 보여드리려고 해. 없는데. 왠 공중. 끌어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야가 되기 때문에. 오, 뭐 했을 줄 알고.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였죠. 네. 네. 뭐가 있을 줄 알고. 지금 여기다 와드를 해야 되는데, 불안. 아, 이거 잘했어. 어, 아, 지금 괜히 썼다. 아니요, 몰라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카운터 정글을 그냥. 네, 대놓고 아무무가. 거기다 와드 꽂아요, 그냥. 여기. 부심, 부심은 아, 부심하다 다 꽂아버려요. 아, 아무는 단단한 거 봐. 아, 이거 내 크레스 써줘야 되는데. 따라가, 따라가! 크레스도 있는데, 아. 아, 근데 딜이 너무 안 나와요, 지금. 제드도 딜이 안 나오고, 크레센도 쓰면 오히려 역으로 다 죽을 것 같아요. 크레센도에 놀래서 다 뛰어들어가. 딜. 오. 만화보다. 이게, 만화, 이게, 이래서 소나는 만화 포션을 사야 돼. 이게 계속 스킬을 쓰다 보면은 만화가 없어요. 하도 이게 수시로 쓰니까 만화를 다 탑 밀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크는 어때요? 플라스크 어 플라스크 괜찮죠. 만화 너무 조금 차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가끔 잘 풀리면 성배도 가거든요. 성배도 괜찮아요, 성배. 아, 지금 성배 괜찮네요. 성배 괜찮네요, 지금. 지금 왜냐면은 상대가. 버티기도 해야 되고, 럭스도 있는데다가. 그렇죠, 럭스가 있어서. 네, 성배 괜찮네요. 그 신발은 쿨감신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서포터들은 쿨감신이 최고예요. 빠르게 합류. 와드가 답이에요. 요리 계속 크네, 요리. 템 잘 나왔네요, 그래도. 문제는 요리가 크는 게 아니라 요리 말고 케이틀린 제드가 커야 요리 이력을 말하는데. 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플리 저기 있다. 잘했죠? 좋아요. 주요 위치에. 여기 또, 저 와드도 여기 있었는지 없어졌겠죠? 동시에 박았으니까. 좀 더 시작하게. 알겠어요. 버텨야죠, 뭐. 자. 영양 먹고 왔어요, 럭스.
오, 백이 케이틀린. 왜, 왜, 왜? 이로 피할, 이거, 뒤로, 뒤로 넘어가는 거 피할 거. 아, 오. 이거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초가스 바텀이거든요? 이거, 빨리 여기서 한타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위험하죠? 아, 근데 1열로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이거? 크레센도는 대박각 나오겠다. 근데 이거 수비적인 크레센도 지금 의미가 없어서 그냥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안 죽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쵸, 여기 크레센도 쓰면 다 뛰어들어갔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궁이 있어서 딜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크레센도 내 다 맞춰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얘, 아 오라클 있나? 핑하 박았나 보다 여기다. 아까 내가 와드 박았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서로 포탑을 파괴했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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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일단 헤드를 받, 어, 좋아요. 이런 구도는 좋아요. 우리도 2차 밀고, 이쪽도 2차 밀고. 요리기 지금 희망이에요. 가요, 그럼. 가. 내가 먼저 갈 순 없잖아. 럭스 잡는데 지금 크레센도는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럭스가 제일 아깝기 때문에. 자, 슬슬 역전 나오는 겁니다. 7킬인데 20킬인데 역전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요리 거기까지만, 제발! 아니, 요리 지금 세서 괜찮아. 아, 그래도, 요리! 아. 이거 안 물리면 돼요. 이거 못 물어요, 지금. 이제 물릴 수 있어요, 이제 물릴 수 있어요, 이제 물릴 수 있어요. 아, 요리기. 잡을 쳐줘. 요리기 근데 엄청 세다! 좋아, 그래, 가는 거야, 요리! 넌 차단하게 미안해! 넌 차단해서 미안해! 제도 왔어요, 제도. 이제 빠지, 빠지, 슬슬 빠지자, 슬슬 빠지자. 슬슬 빠지자, 좋아. 슬슬 가자, 슬슬. 목 났는데. 여기 뭐 있을 것 같다. 어, 이 체력 없는데? 뭐 하는 거지? 이즈리얼. 무리. 체력 들었다. 케이틀리만 살리면 되는데. 제드가 하나 잡고. 냠냠냠냠. 초가스 무시 해야 돼. 초가스 궁 없어도 지금은 초가스 때리는 건 빠지자 제발. 빠지자 누구보다 빠르게. 우! 슈렐 사야겠다 빨리. 우! 성배보다 슈렐이 먼저 하니까 이거. 우! 집에 가야 돼. 살려고 하지 마. 집에 가야 돼. 그냥 가자 좀. 막을 수 없습니다. 요리가 가자고! 안 돼. 제드가 딱 이즈리얼 삭제 혹은 럭스 삭제. 럭스 템이 매자이까지 나왔네요? 럭스가 원래 매자이 많이 가죠. 멀리서 그냥 툭 던지는 것만 하니까 잘 안 죽고. 매자이 많이 가죠. 아니, 안 미안해도 돼요. 저도 못했는데. 케이틀린 테라만 볼까? 아, 케이틀린 테라. 무한의 제로. 근데 이즈리얼, 다잉은 이즈리얼도. 근데 그만 가야 돼. 그래서. 이가. 이렇게 한 두 번만 던져주면 좋은데. 탑. 한 명 가시고. 지금은 초가스는 때리면 지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초가스 궁 쓰고 났을 때는 그냥 초가스 무조건 다른 걸 쳐다봐줘야 될 정도로 오록 준비해야 돼 저거. 네. 탑 막아야 되는데. 아 탑 막겠다. 딱 미니언을. 오 탑. 케이틀린 가. 제드 가든지. 어차피 이거 한타 안 되는데. 미리 써주는 게 좋죠. 이렇게 두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파괴됐네. 초가스 없고 제드 없으면은 세우고. 좋다 이거 좋다. 럭스가 여기 있을 텐데. 와드. 예.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만 죽어요.
더블 킥. 아, 이거 좀 다 죽네. 너무 들어갔어. 소나 세일한다고요? 아, 소나 세일입니다. 럭스 그렇습니다. 여기다 와드를 박았어야 되는데 저도 럭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쉽네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9327이네요. 트리플 스코어. 이즈리얼도 그렇게 잘 큰 건 아닌데 아쉽네요. 제가 초반에 맞긴 맞겠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보자. 억세기가. 아, 로딩 너무 세기. 너무 세기, 너무 세기. 살려야 돼. 저기 미쳐날게 됐습니다. 어디가?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디가? 저도 어디가요, 진짜. 공대슝? 공대슝? 정확하네요. 잡을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해서 잡을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좋아! 좋아! 더! 더! 좋았어! 더! 그래! 잡았다 이거. 못 잡을 슬로우 거. 슬로우 때문에. 아! 속박! 뭐 잡을 수 있어. 2, 2, 계속 큐, 슬로우가 걸려서 큐, 2, W 왜 안 써? 다 써! 다 써! 슬로우 유리! 좀비 나와라! 전멸 2, Q 다 쓰지. 와, 잘한다. 싸우지 마. 잡았다. 저기 미쳐날 듯. 럭스가 잘하네요. 갑자기 럭스를 잡는다면 요리기? 못 잡을 것 같은데. 오빠. 제드, 제드, 제발! 한 번만, 제드야! 고. 제드야! 그렇지! 가자, 미드! 고고씽! 자, 못 잡지 않겠지? 속박 조심해, 속박 조심해, 속박 조심해! 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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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냥 몸 대고 가야 돼요. 아, 못 가겠구나. 살려야겠네. 자, 하나씩 한테 끌면서 죽여! 이 동네는 모르는 동네입니다! 바론 가자고? 나 피가 없는데? 바론은 아닌데요. 아, 이거, 와, 이거 암흑물 때문에. 시간 끌어줘, 시간 끌어줘, 어차피. 암흑물 단단한 거 봐. 바론은 완전히 아닌 오더인데, 이 동네도 우리 정도랑 별 오더의 차이가. 와, 럭스 두 대박. 제압되었습니다. 오예. 떠서 산. 예예. 제가 좀 떡지는. 럭스 여러분, 럭스 좋습니다. 럭스. 럭스 좋네요.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네, 크레센도는 다 대박으로 들어가도 지금 딜이 많이 안 나와요. 원래 저런 초가스를 잡을 때는 AP 챔프가 좋아요. AD 챔프로는 답이 없어요. 이거 저희가 올해 AD라서, 아, 여기 얘가 있구나, 요리기. 근데 요리기 저한테 욕을 해도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게 요리기 제일 잘했으니까. 아, 바로노도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아, 저도 좀 그건 아쉽긴 했는데. 네, 실버 지금 몇 등급이라고요? 2등급이요. 실버 이게, 2등급이에요? 네. 3등급 되는 걸로 나오고 나갔습니다. 실버 2등급에 빵점이었어요? 네, 어제 3연패에서 빵점 됐어요. 실버 3등급으로 승급하였습니다. 메시지 뜹니다. 이제. 근데 실버나 브론즈, 우리 동네나 오더하는 게임보드 눈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도 바론 가자는 거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자주 보던 오던데. 오, 대기지. 제가 끌어준 거죠. 제대로 잡으라고. 전장은 치료. 갱승이라는 거죠, 갱승. 오랫동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트리플 킬. 트리플 킬. 펜타 킬. 집을 지킨다고, 예, 아쉽네요. 진짜. 아니 진짜 그렇게 돼요? 시즌3? 아, 나 승급 정도까지 갔었는데. 승급도 실패해서 쭈루룩? 네.
그리고 3연패. 안 누르면 안 될까? 안 돼! 괜찮네요. 아직까지 0점이네요. 이제 한 번 더 지면은. 어떡하지, 진짜. 서버가 지금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런가? 아직 살아있나요? 4연패 중이에요. 4연패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살아남았네, 어쨌든. 예, 살았네요. 다행입니다. 실버 2등급. 소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고, 방금 전판에 제가 좀 초반에 집중을 못해서 그랩에 한 두 번 끌려가는 바람에 더 큰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무튼 소나도 세일하고 있고 아무무도 세일하고 있고 아무무 오늘 활약하는 거 보셨죠? 방금 전판에. 아무무 제가 전에. 저 아무무였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돼. 아무무도 세일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하지만 오늘 카시오페 하나 건졌잖아요. 그럼요. 이제 앞으로 홀스형 심해. 내가 아리로 여기서 롤마켓에서 아리는 어려웠잖아요. 아리 어려운 게 맞아요. 네, 카시가 아리는 솔직히 길도 카시에 비하면 진짜 5분의 1도 안 돼. 카시가 좀 일반 게임에서 다른 미드라인하고 만나봐야 돼. 이게 트리스타나에서 먹혔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니요. AP 트리스타나가 확실하게 약점이 있거든. 잘 컸을 때는 엄청 세지는데 아까 봤죠 원콤으로 빡 나오잖아요. 원콤은 있는데 그 점을 빼고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미드 트리스타나 안 하는 건데. 형이 그렇게 뭐 키우지 못하게 안는 거예요. 카시가 더 어렵대잖아. 옛기 사람들아 같이 했어야지. 눈치가.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도전해볼게요. 가시오. 그럼요. 네, 일단은 승급전 곧 하시나요? 아까 보시니까 조금 있으면 승급전 하시던데. 그런가? 실버 올라오세요. 저랑 같이 한 실버 한 3등급에서 같이 만나죠. 아니 뭐 올라가는 건 가렌 사이언 하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게임 좀 연습하시고. 네, 카시오페아는 일반 게임에서 한번 좀 간을 좀 보고. 거기다 그냥 랭게임으로 나오면은 저는 뭐 랭게임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사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팀원들이. 그래서 민폐잖아요. 그런 거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전 브론즈 2등급이든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뭐. 사실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브론즈 3등급이든 전 더 행복했어요. 애들 막 정말 기상천외 하거든요. 형 실버도 다르잖아. 보니까 실버도 막 그다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할인이 가장 풍성할 때가 금요일과 토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6개씩 딱딱 할인 되거든요. 그건 할인할 때는 RP를 충전하실 때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해피머니 한번 이거 하실래요? 아까 했어요 빗돈은. 아 그래? 예.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해피머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거 좀 그렇게 해피머니 상품권에 저거 좀 떨어뜨리는 것 같지 않아 좀? 우리 사이에? 헛개수든. 우리 사이에는 좀 질러줘야지. 해피머니 이렇게. 아 이게 어떤 저 해피머니 아이콘과 좀 이미지가 해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 어울리나?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형. 해피머니 한번. 해피머니. 좋은데요? 이상하잖아. 좋은데요? 학부모의 어떤 그런, 행복한 표정이, 행복한 가정. 알았어. 그게 낫. 뭐, 어떻게 나은 거야? 좋은데, 방금?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이게 낫지. 이게 동생, 너무 동생 스타일이고. 아, 그래? 해피머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저랑. 알았어. 저랑 같이 머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알았어.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롤마켓.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해피머니. 삼국과 그렇습니다. 저희 나이 합치면 70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롤마켓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7시에 흑유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롤러와 롤러와가 있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 전까지 제가 또 지금 몇 시죠? 6시. 딱 정확하게 땜빵 방송하는 시간이네요. 맨날 시간 이렇게 한 시간 좀 짧게 막아 또. 막아 뜨. 네, 떠가지고. 여러분 해피머니와 함께한 롤마켓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